No brains. Oh well. 1998년 미국의 한 도시. 평범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Just the ones in the front. Your dad was no farmer. 그의 이름은 세뮤얼 장.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장은 서둘러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었다. 아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장의 기분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는 오른쪽 다리가 평소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씩 다리를 감싸며 올라오는 통증들. 뒤이어 갑작스레 몽롱해지는 정신에 장은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곧바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파오는 다리를 부여잡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표정의 의사. 의사는 정밀한 뇌스캔을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까지도 장은 몰랐다. 장은 앞으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장의 뇌는 90%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두개골 속 뇌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장의 뇌가 줄어든 이유는 그의 유년기에 숨겨져 있었다. 장은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쑥스러움을 잘 타는 금발의 꼬마였다. 특히 달리기를 무척 좋아해서 엄마가 장을 부를 때면 못 듣는 척 하다가 멀리서 뛰어달려가는 그런 해맑은 아이였다. 뛸 때마다 조금 뒤뚱거리긴 했지만 부모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느 또래와 같이 디즈니를 좋아했고 가족 같은 바우와의 시간을 행복해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보다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늦었다. No brains. Oh well. 장의 뇌를 10%로 쪼그라들게 만든 것은 바로 뇌수종, 흔히 수두증이라는 병 때문이었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기도 하며 여러 역할을 겸하고 있는 뇌척수액. 그런데 뇌수종에 걸리면 뇌실 쪽에 뇌척수액이 쌓이게 된다. 그 결과 압력으로 인해서 신체 및 정신의 여러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떻게 장은 지금까지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과학공학 콘텐츠를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빅브레 멤버 쭈피디입니다. 오늘은 뇌가 10%밖에 남지 않은 남자 세뮤얼 장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전달해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영국의 의학 저널 더 란셋에 2007년 7월에 실렸던 논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MSG를 조금 쳐서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는 신혼 미상의 44세 남성이에요. 두 명의 결혼한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지능지수인 IQ가 75 정도였지만 실제 공무원으로 일할 만큼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뇌가 10%만 남고도 살 수 있을지 저 같은 문과생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 깃불의 신주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융합건강과학과 전공을 맡고 있고요. 의대에서 신경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뇌가 10%밖에 남지 않은 남자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뇌가 10%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뤄낼 수 있거나 그랬던 그 원리나 혹시 이유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굉장히 병이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죽어갔지만은 그거를 다른 세포들이 이어받아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경세포도 계속 모양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기억이나 기능들을 계속 학습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플라스티시티 또는 가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뇌가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동안 다른 세포들이 작아지거나 없어진 일들을 대신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에서 뇌진탕을 막 당하거나 뇌졸중,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그러면 마비가 오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는 뇌세포들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세포가 그 기능을 이어받아서 학습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를 그것들을 새롭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 14세 때 그 션트를 빼고 나서부터 병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 네. 3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세포들이 일부는 죽어나갔지만은 일상생활, 의식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세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학습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세포가 남았어도 받아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대부분의 뇌 수종은 선천적인 이유로 생기고요. 뇌척수액이 이제 뇌 안에서 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데 두개골이란 한정된 공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게 밖으로 삐져나올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딘가가 더 이렇게 압축해서 줄어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배출복, 즉 하수구를 다른 길로 연결시켜줘서 뇌척수액이 잘 빠져나오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면 보통 문제 없이 다 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수술을 해서 그 막혀있는 하수구를 뚫어주면은 그러면 뇌척수액이 잘 빠져나와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